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곽권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간에 걸쳐서 얘기할 책은 데이빗 펜찬스키가 쓴 What Love Beast? Images of God in the Hebrew Bible 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색인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참고문헌까지 합쳐서 123페이지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책입니다. What Love Beast 라는 말은 예이츠의 시에 나오는 식구라네요. 예, 찾아보니까 식구인데, 그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식구를 갖다 썼어요. 그래서 뭐 책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저자도 데이빗 펜찬스키도 그 식구를 인용했습니다. 뭐 직역을 하자면은 어떤 그 아주 포악한 야수, 어떤 포악한 야수라고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제가 히브리 성서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들 이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그게 성서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그림으로서의 이미지도 있죠.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남성이고, 그 다음에 수염이 났고, 또 얼굴 모양은 거의 이제 서양 사람 백인처럼 생겼고,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그렸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겁니다. 어떤 그림으로서의 이미지는 그런 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 사랑이 많은 분이고 자비롭고 또 긍휼이 넘치고 약속은 지키고 뭐 이런 등등의 대부분 좋은 이미지죠.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많은 경우에는 성서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특히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비롯됐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어떤 구약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뭐 폭력적이고, 뭐 이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면 또 신약성서의 하나님 이미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은 뭐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반해서 구약성경의 야훼시는 뭐 굉장히 폭력적이고 화도 잘 내고 뭐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뭡니까, 심지어는 질투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 이미지를 구약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양분해서 보는 것은 옳지 않고요. 구약성경에도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뭐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은 그게 훨씬 더 많죠. 구약성서를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성경이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폭력적이고 뭐 전쟁을 좋아하고 뭐 애증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질투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그 구절들이나 이야기들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이런 것도 있네? 이건 뭐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이제 부각되는 겁니다.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가
짐작하고 예상하고 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 그런 이미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오랫동안 학자들과 또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 그 다신교의 유산이야. 고대 이스라엘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직 그러니까 야훼 신에 대한 그 유일신교적인 신앙이 확립되기 전에 가나안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다른 다신교 문화에서부터 물려받은 그런 문화적인 유산의 잔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시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신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저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좀 원시적인 이미지 혹은 그 다신교 문화의 유산이 아니라 잔존물이 아니라 본래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려주는 이미지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많이 생각하는 대로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이런 그 사필귀정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와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시적이 아니라 상당히 후대까지 그런 이미지가 보존돼 있다라는 겁니다. 보존돼 있다라기보다는 그게 말하자면 구약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부라는 겁니다. 사랑과 언약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런 일부이듯이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말하자면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이미지도 본래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일면이다 이겁니다. 원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라졌어야 할 어떤 고대 유산의 잔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꾸준히 그 다음에 계속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전수되어 내려온 전통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이미지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라 할까 거칠고 러프하고 그다음 바이올런트하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unpredictable,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거나 원시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이미지가 구약성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이지 그것 또한 구약성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약성서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외부에서 혹은 다신교 문화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본래적으로 이스라엘적인 야훼 신앙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여섯 가지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근데 이 여섯 가지 전부 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읽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미지고 난처하게 만드는 이미지고 학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일반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설교자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과 하나님 이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고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징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이 저자는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insecure 가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신이다 인 거지 insecure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다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명령해서 야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죠. 왜냐하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레 싣고 가는 궤를 수레 싣고 가는데 이제 소가 이제 움직였던 거예요. 크게 출렁거리고 움직이니까 궤가 떨어질 뻔하죠. 그래서 웃사가 그 운반 책임자 중에 하나였던 웃사가 그 궤를 잡습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잡아요. 그때 웃사가 죽습니다. 왜 죽었냐면 궤를 잡았다는 이유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궤를 그 불안정한 궤를 안정되지 않아서 땅바닥에 떨어질 뻔한 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붙잡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저자는 거기다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irrational God이라고 그랬어요.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사무엘 하 24장인데 사무엘 하 24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왜 했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시켰냐? 그를 벌 주려고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구조사를 시켜놓고 다윗이 그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 수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을 저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vindictive God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복하는 하나님이죠. 보복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레위기 10장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기는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룰 얘기예요. 레위기 10장에는 이제 그 이상한 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피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론의 자식들을 죽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저자는 dangerous God이라고 위험한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4장 24절과 26절 짧은 아주 24, 25, 26절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러 히브리인들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을 이제 뭡니까 아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그 할례 덩어리를 모세의 성기에 갖다 대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시도를 멈췄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난처한 곤혹스러운 얘기죠. 밑도 끝도 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전혀 맥락도 없어요. 전혀 맥락도 없이 느닷없이 얘기가 딱 3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자는 malevolent God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3장인데 이거는 예언자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죽인 얘기죠. 이거요.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들은요. 다 제가 설교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 기억력이 희미해가지고 언제 어떤 맥락에서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한 거는 다 언급했습니다. 한 번 이상 언급했고 물론 창세기 2장, 3장은 뭐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 관한 거는 뭐 책도 썼으니까 거기에 자세히 설명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열왕기하 3장 예언자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 곰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 죽였다는 얘기 이건 제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아마 이 얘기를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는 얘기할 게 없는 그냥 조금 말도 안 되는 원시적인 옛날 얘기 옛날이니까 이런 얘기가 통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 얘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abusive God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학대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만일 지금 여섯 개의 이 이야기에서 여섯 개의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다. 전체라고 얘기하면은 전체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일 이 구절들에 표현된 이 이야기들에 표현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없애지도 못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들이 그 뭐 원시적인 정신 나간 놈들이 남겨놓은 거야. 남겨놓은 이야기지. 원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버리지 못했던 그리고 다신교적인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었던 보존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야훼 정통 신앙에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보존하고 전했던 이야기들이라 꼭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저자의 가정은 뭐냐면 이게 전부라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저한테 물으면 이게 전부라면 저는 하나님 버리죠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대머리라고 고운 보내가지고 물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갖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그렇게 잃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라면은 믿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저자는 뭐라고 묻냐면 그럼 이 얘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과 기능은 뭐냐. 이 얘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현실을 보여주느냐. 어떤 면을 보여주느냐.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전했느냐 하는 거죠. 이걸 전한 사람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알아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결론에나 할 법한 얘기를 미리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구약성서가 그려주는 보여주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렇듯이 굉장히 abusive하고 violent하고 malevolent하고 사악하고 정말 그 굉장히 어뷰시브하고 학대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그냥 병렬시킨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병렬시키진 않아요. 분명히 어떤 그 위계를 지어서 얘기합니다. 스트럭처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이 책 이야기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고 여러 차례 얘기했죠.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롤프님 교수가 그렇게 강조한 얘기이지만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고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 이게 우리 구약성서 신학이 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고요.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일률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도 경험했고 이런 방식으로도 이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들어가겠어요. 몬스터라는 말을 씁니다. 괴물이죠. 괴물. 몬스터 야훼.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얘기니까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을 다 심어놨는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나무는 두 그루죠. 하나는 선악과 나무와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았느냐. 이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사람들을 금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후대의 많은 해석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는 딱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시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얘가 따먹나 안 따먹나 보려고. 그 말은 또 동시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몰랐다는 얘기도 됩니다. 결과를 알면 뭐하러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테스트를 한 거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알았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은 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 몰라요. 모르고 나서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 하와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 아담 어디 있냐 불렀고 우리가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때서야 네가 따먹었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담 그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도 몰랐을 뿐더러 그 이후에 따먹고 나서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도그마는 이 이야기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은 뭐냐면, 자, 아케다는 뭐냐면, 아케다는 묶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얘기, 묶어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얘기, 그거를 이름하여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이 아케다 이야기와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직관과는, 우리의 그 지식과는, 반대되는 명령을 내렸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금령을 내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마치 지혜롭고 현명한 부모들처럼 사실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했는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따먹지 말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따먹고 어른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그 명령을 어겨가면서도 독립적인 자아가 되는 그런 independence, then maturity, 성숙하고 독립적인 자아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실마리가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할 점,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할 때 생각해야 할 포인트들을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렇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만약 몰랐으면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이 큰 실수인가? 따먹지 않기를 바랬다면은, 한쪽 구석에다 두지. 왜 동산 중앙에 두고, 또 동산 중앙에 둬도 사실은 따먹지 말으라고 말 안 했다면 안 먹었을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따먹겠습니까? 뱀이 유혹을 뱀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만들 것 같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와가 그때서야 알게 된 거라고. 하와도 그게 금지된 열매라는 걸 알았죠. 들었으니까. 그렇게 뱀에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서야 비로소 그 나무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것 같기도 했다. 이렇게 어떤 디자이어가 생겼다는 거죠. 욕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운데 둔 것이 큰 실수냐 아니면 치밀한 계획에 따른 거냐.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억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억지라고. 그냥 글자만 따라가는 그런 이해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데 선악과를 둔 것이 큰 실수일까? 하나님이 아차 얘네들을 이거 못 먹게 하려면 거기다 두면 안 되는데 주의를 집중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은 치밀한 계획이었을까? 어떤 치밀한 계획이라고 저자는 얘기하냐면, 물론 저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지금 이첫 사람들을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넘어서 우리처럼 됐다. 저까지 먹으면 더 큰일 나니까 쫓아내자.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추방하기 위한 어떤 계획으로서의 플랜이었다. 이거죠. 그 플랜 B를 작동시킨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에서, 이 에덴 동산 얘기에서, 선악과 얘기에서, 뱀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뱀은 어떤 그 일반적인 동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럼 뭐 소도 얘기하고 말도 얘기했나?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뱀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사람하고. 말을 할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피조물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이 뱀이 이집트에서는 그 신적인 존재거든요. 성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패러디한 걸 수도 있다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학자들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 뱀은 말이죠.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아, 그 얘기까지 다 하면 너무 긴데, 사실은. 하와를 유혹할 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뱀도 하나님의 금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장을 해서 유혹한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 그러죠. 당연히 하와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과장을 해서 유혹하니까 또 하와도 과장해서 대응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선악과는. 만지도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뱀이 틈새를 발견한 거예요. 야, 이거 유혹이 가능하네. 그런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거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절대로 안 죽어. 그런 다음에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자, 이 저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을까? 정확하게 뱀이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죠? 안 죽었습니다. 긴 세월 살았어요? 더 살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것 같다 그랬어요.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을 먹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깨달은 거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쟤네들이 지금 저걸 먹었으니까 우리들 중에 하나처럼 됐다 그래요. 뱀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다 맞는 말을 한 거예요. 뱀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거를. 물론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뱀이 어떻게 알았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뱀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질문. 자, 그 다음에 이 얘기에서 드러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야훼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 물론 이 구절을 해설한 사람들의 얘기들이지만,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omniscient,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주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꾸 물어봐요. 여기서,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고,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고, 자꾸 물어봐요. 질문한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결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막지 못했어요. 그거를 막지 못했고, 그 다음에 발생할 데미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죠. 그게 뭐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추방시키고 불칼을 든 그 천사를 둬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데미지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들, 당신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포함해가지고 신적인 존재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처럼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좀 그 파격적인 주장하는데,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벗을 알고 숨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거예요. 숨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부끄러움은 자기들끼리 부끄러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봐 숨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할까봐 숨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들에게 어떤 나쁜, 자기들에게 불리한 혹은 해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숨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마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퍼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데인저러스한 하나님, 위험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공포에 떨게 하는, 무서움에 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지 않는 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 autonomous하고, 그러니까 자존적이고, 자존적? 아니지. 진보한 어떤 존재로서, 그 다음에 독립적인 존재로서, 그 다음에 아주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만 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호도로 계획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인간이 advanced하고, 그 다음에 independent하고, 그 다음에 mature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으나, 대놓고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들로 하여금 따먹게 만들었다. 금단의 열매가 사실은 인간을 mature하게 만드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열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원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빗 펜찬스키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얘기하죠. 글자 그대로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읽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실제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과 동떨어진 공부를, 성경과 사실은 무관하고 거리가 있는 공부를 아직까지 해왔는데, 그런 공부를 해서 배운 내용들을 좀 걷어내고 그 이야기를 이야기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 하는 거죠. 참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선악을 알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선악을 모르는 걸 원했던 거예요. 그 선악을 아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득보다 실이죠. 그걸 먹게 되면 득보다 실이에요. 사실상 그걸 먹고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의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는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영영 당신에게 종속되고 의존하고 성숙하지 않은 진보하지 않은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저자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해 왔는데 그 해석의 역사의 큰 줄거리를 보면은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저자가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개연성이 있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는 건데, 아, 이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이 파워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 그 권력 다툼이 있는 얘기다. 뭔가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걸 그러니까 빼앗아서 자기도 가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의 갈등이 여기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상을 파괴해야 우리가, 아버지는 곧 하나님 아닙니까?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아버지상을 파괴해야 독립적인 존재,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는 존재,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즐겨 읽었고 후대에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저자는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는데, 기존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그것을 전복하기를 원했던 사람일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 지금 개입되고 있죠.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님이 대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대변자는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 뱀입니다. 뱀과 아담과 하와죠. 뱀은 그것을 촉발한 존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실행한 존재고, 이건 추측입니다. 물론 추측인데 이 저자가 이렇게 추측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은 바로 그 안전하지 않은 하나님, insecure한 하나님이고, 이거는 무엇의 갈등이냐면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그 신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력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insecure한 모습으로 그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할 말 많지만 시간이 벌써 이 한 가지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웃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웃사입니다. 비합리적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웃사는 비합리적인 하나님. 웃사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얘기를 다 옮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실로라는 이름 장소에 있던 성소.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이 일했던 성소예요. 몇몇 지파의 중앙 성소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종교적 상징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뭐냐면 궤입니다. 아크예요. 아크. 하나님의 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궤입니다. 그 궤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물을 중심으로, 실로를 중심으로 했던 몇몇 지파들의 하나의 중요한 종교적 상징인데, 자, 이제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의 왕이 됐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 궤를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파의
중요한 종교적인 상징물이었던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 그 적어도 그 궤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동맹이 형성돼 있었던 몇몇 지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상징을 예루살렘으로 갖고 옴으로써 그러니까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상징물을 이동시킴으로써 그들의 충성심까지도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있던 궤를 실어 오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관리자가 생겨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웃사예요. 두 사람의 형제가 관리자였는데 딴 사람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웃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웃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소에다가 싣고 소 뒤에 이제 그 뭡니까 수레에다가 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데 소가 이제 뭐 때문인지 몰라 펄쩍 뛰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옆에서 호위하고 가다가 그 궤를 붙잡았어요.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궤에 손댄 웃사가 그 자리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읽어보면 그게 야훼가 죽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지 않아요? 야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었다 그래. 그냥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도 사실상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사가 궤에다가 손을 대서 죽었구나. 아 그럼 또 질문이 생겨나죠.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낫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윗은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운반하는 계획을 중단시키죠. 그래서 한동안 중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가지고 와요. 결국 가져오는데 그 갖고 올 때 뭐 뻘거벗고 춤을 췄다 그래가지고 뭐 말이 많았죠. 그 얘기는 또 이게 상관없는 얘기니까 하지 말고요. 자, 근데 이 텍스트가 모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일반 신도들은 뭐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지만 이 모호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은요 모호한 구석이 없어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은 번역자가 아주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다 필요한 말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읽힙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말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 목적이 뭔지 몰라. 목적이 분명하게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이 가능한 다양한 말들을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멍이 있어요. 틈새가 많은 그런 텍스트인데요. 처음에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웃사가 한 행위가 불분명해요. 우리는 웃사가 손을 뻗어가지고 궤를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하 6장 6절에 그들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자, 제가 말을 빨리 하려고 서두르니까 또 엉키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하나님의 궤로 손을 내밀어 궤를 꼭 붙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손을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웃사가 내밀어서 그랬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타동사입니다. 내밀었는데 뭘 내밀어? 발을 내밀었는지 머리를 내밀었는지 손을 내밀었는지 몰라요. 손을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다고요. 그런데 번역하는 사람이 집어넣은 거예요. 손을 내밀지 그럼 뭘 내밀어? 코를 내미냐? 발을 내미냐? 그래가지고 손을이라는 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건 현대에 번역하는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고대에 이 이야기를 다시 쓴 역대기 사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서가 포함되어 있는 역사서는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서가 있죠. 그게 역대기적 역사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또 다른 어떤 역사가가
더 후대에 신명기 역사를 앞에 놓고 자기가 리바이스한 겁니다. 자기 시대까지도 썼고 그 시대 그 신명기 역사서는 역대기 사가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가 없잖아요. 그 이전에 이미 마감됐던 된 역사책이고 그 다음에 역사 역대기 역사는 그 이후까지 기록돼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물려받은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신명기적 역사서를 가감하고 가필하고 리라이팅한 겁니다. 다시 쓴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 역대기상 13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여기는 손이 있어요. 목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신명기 기자가 신명기적 역사를 쓴 사무엘하 6장 6절이 기자가 쓴 그 사무엘 6장 6절이 손이라는 말이 없는 걸 알고 보충해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상 13장 9절을 참고해가지고 사무엘하 6장 6절에도 손을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만 그렇게 돼 있냐? 그렇지 않아요.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멍이에요. 불분명해요. 우사가 한 행동이 불분명해요. 내뻗었다. 우사가 내뻗었다라고 돼 있어요. 본문에는 그렇게만 돼 있다고요. 근데 뭘 내뻗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가 한 행동도 조금 모호합니다. 소가 우리말로는 뛰었다 그랬어요. 또 영어 성경에 스톰블이라는 말 많이 써요. 이거 뛰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스톰블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데 원문 히브리 원문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직역하자면 to let drop 이라고 돼 있어요. 떨어뜨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떨어뜨렸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to let drop. 그럼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도 뭘 떨어뜨렸는지 얘기가 없다고요. 그 단어를 떨어뜨렸다는 말은 안 맞는다 생각해가지고 스톰블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뛰었다고 번역한 거예요. 뛰었다고 번역했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모호한 점이 이 텍스트에 있어요. 이렇게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법적으로 모호한 대목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웃사는 도대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이거 자기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한 겁니다. 야훼라는 그 야훼가 죽였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죽으면은 야훼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생각 안 하고 야훼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야훼는 왜 죽였을까? 뭐 때문에 웃사를 죽였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을 내놓는데 첫 번째가 걘 죽어 마땅하다. 왜 궤를 만졌으니까. 왜 궤를 만지면 죽느냐 하면은 궤는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니까 곧 궤를 만졌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만졌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텍스트상의 약간의 근거는 미약하지만 근거는 뭐냐면은 사무엘하 6장 21절에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그렇게 설명했는데 원문에 따르면 in God's presence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만졌다는 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졌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귀절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귀절이 있는데 사무엘하 6장 21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작전을 시도해서 이제 다윗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옵니다. 그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이라고 자기 그 사울의 딸이자 자기 아내인 다윗의 아내인 그 미갈이 조롱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춤을 췄다고 저 하급 지위 낮은 여인들 앞에서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뭡니까라고 비난을 했더니 나는 뭐
이 기쁜 날 내가 어떻게 춤을 안 추냐고, 100번도 춤을 추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주 앞에서 춤을 그렇게 춤을 추었어 그랬어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어디 앞입니까? 그의 앞에서 쳤죠. 언약궤 앞에서 쳤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 앞에서. 그러니까 웃사가 궤 옆에서 죽은 거는 곧 하나님의 현전 옆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현전 옆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현전에 현전을 터치했기 때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이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역대기 역사가의 인식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똑같은 얘기를 전하는, 똑같은 얘기를 전제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역대기상 15장 12절 13절인데, 여기에 따르면 궤를 옮길 때는 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궤를 옮기는 적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궤를 소가 끄는 술에 얹어가지고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방법이 틀려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상 15장 12절 1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메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 누가 얘기했다고? 다윗이 얘기했다고요. 자, 우리는 보통 많은 이제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웃사가 왜 죽었을까? 거기는 이런 말이 없잖아요. 맺느니 매지 않았느니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그 얘기만 보면, 사무엘하 6장만 보면은 죽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손을 대서 죽였다면, 야, 야훼도 정말 지독한 신이로구나. 사람 목숨이 이렇게 파리 목숨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귀절을 역대기를 보면은, 맞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 해석을 사무엘하 6장을 이해하는데 집어넣어요. 그건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역대기 기자가 그렇게 해석한 건 맞아요. 하지만 사무엘서를 쓴 사무엘 기자가,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 사가가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모호하게 놔뒀겠어요? 그렇게 모호하게 안 놔두죠, 당연히. 자기도 역사가인데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역대기 사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사가는 그런 설명을 몰랐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이 해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1번처럼 궤를 마땅히 죽어야 할 짓을 했다. 왜냐하면 in the presence of God, in God's presence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터치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문제의 귀절 사무엘하 6장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남과 북 제사장 집단 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있다. 이건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북쪽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북쪽에 속해 있는 지파들의 몇몇 지파가 갖고 있던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남쪽으로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 양자 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이가 그렇게 형제같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통일도 어거지로 된 거고 2대 만에 깨지고 말잖아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다 깨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북의 제사장 그룹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전통의 이 중심 인물은 누구냐? 모세입니다. 북쪽은 모세고 시내산 언약이에요. 남쪽 유다는 다윗이고 다윗 언약이고 전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센츄럴한 그 중심 전통이 달랐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남쪽으로 옮겨오는 거 아니에요. 북쪽 종교 전통의 중요한 어떤 그 물건을 상징을 남쪽으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때 벌어진 남북 제사장 계층들 간의 집단들 간의 갈등이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추측이고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상상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건 뭐냐,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웃사가 그렇게 죽으니까 화를 내요.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과 9절인데, 주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웃사를 벌한 거는 나중에 나오는 설명이에요. 설화자의 설명이에요. 설화자의 설명.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근데 왜 화를 냈는지, 웃사를 죽였기 때문에 화를 냈다는 겁니다. 다윗이 화를 낸 이유는 야훼가 웃사를 죽였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랬어요. 처음에 화를 내요. 야훼가 웃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는데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누군 누구의 야훼께 화를 낸 거죠. 야훼한테 화를 낸 거죠. 죽은 웃사에게 냈겠어요? 웃사 내 이놈 내 네가 왜 궤를 함부로 만져가지고 죽냐? 그렇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웃사를 그렇게 죽인 야훼에 대해서 야훼가 웃사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야훼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야훼에게 화를 내는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이미지는 뭘까 이거예요. 저자가 질문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듯이 우사를 죽인 야훼에게 화를 낸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그리고 있었길래 이렇게 화를 냈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답은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때로는 굉장히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충동적으로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unpredictable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정말 irrational 하나님, 비합리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하나님.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저자가 이 레셔널 가시라고 이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하나님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물론 이 궤를 가져간 그 팔레스타인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화를 당하긴 했지만 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궤를 들고 나오니까 어머나 우리 졌네. 그러다가 지긴 뭘 져. 지네가 이겼어. 그리고 그 언약 궤도 노획물로 뺏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네 신전에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신상이 엎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겨나가지고 무서워 돌려보내긴 했지만 그런 일까지 겪은 궤입니다. 그런 경험까지 있는 궤인데
소가 뛰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잡았다고 해서 죽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레이셔널한 행동이죠. 그런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이레이셔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언프레딕터블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때로는 정말 황당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1차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사처럼. 그렇게 두려웠다 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왜 화가 났을까? 하나님의 예측 불가능성과 비합리성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우사를 죽인 데 대한 분노.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필요 없는 행동이에요. 그 이유도 사무엘하 6장에 설명하지 않아요. 또 이 분노가 두려움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신이 정말 위험하고 또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야, 이거는 자기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편하죠. 내가 믿기가, 따르기가. 근데 느닷없이 화를 내고 느닷없이 두들겨 패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예기치 못할 때 예기치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죠, 바로. 그래서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일단 중단하고 포기하죠. 거리를 둬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이적 궤에서 거리를 두자. 나중에 궤를 보관하고 있던 집이 궤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고 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 우사가 죽었을 당시에는 괴는 있잖아요. 두려운 물건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두려우냐면은 irrational하고 dangerous한 것이 거기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거기 현존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우사가 죽을 만했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냐면, 첫째로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첫째로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정말, 제 표현입니다, 이거는,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어깨에 매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궤를 어깨에 매서 운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였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좋게 말하면 디테일한 거고, 디테일까지,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고는 하지만 디테일까지 준수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쪼잔한 하나님이에요. 뿌띠 하나님이죠. 뿌띠. 쪼잔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맞다면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험한 분으로 생각한 겁니다. 위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때로는, 늘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하고 뭡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면은 언제 그랬을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펜찬스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경험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추측에 의하면은 자기들이 경험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 고난, 욥처럼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한 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은 뭐냐 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셨을
련이 하고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걸 의도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벌 주는 거려니 아니면 교육을 목적으로 벌 주는 거려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윗처럼 분노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혹은 할수 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승했다라고 그렇게 짐작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따져 볼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따르고 그냥 예스 sir, 아멘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성서는 그런 쪽의 신앙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그게 가치 있는 신앙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신앙적인 태도이긴 하지만 그건 말고 정반대에도 똑같이 의미 있고 때로는 필요한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존재하고 구약성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뭐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네 가지 얘기를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또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너무 쓰지 않으면서 좀 나눠서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그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이 데이빗 펜찬스키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